자, 이전까지는 데이터 입력할 때 그냥 입력하는 걸로 써가지고요. 그냥 저희가 화면 따라서 만드시면서, 화면 따라서 만들어서 쓰실 때, 뭐,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글쓰기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한다. 그럼 글쓰기에서 그냥 쓰기 눌러버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렇게 데이터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SQL에서 can not insert null, null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틀 이런 거 안 넘어와서, 이거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니까 블랭크하게 써볼까요? 여기서. 예,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대요. 그럼 글쓰기에서 제목 블랭크, 내용 블랭크, 작성자 블랭크, 비밀번호 블랭크, 쓰기 누르시면 이게 블랭크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런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 설계하실 때 그런 이제 화면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보시면 제목인데 내자에 삼아야 되고 앞뒤 공백은 불가합니다. 앞뒤 공백은 지워버릴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비어있으면 데이터가 안 넘어가는 걸로 아예 화면 단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웹 표준에 있어서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예, 이런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이게 글쓰기 되는데 필수에 꼭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 볼게요. 필수에 입력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목 입력이 여기 되어 있는데 제목 입력은 인풋 태그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는 데다가 뭘 붙이냐면 그 HTML5에서 생긴 그 속성 중에서 read only 말고 required라는 게 있어요. 요구되어진다. 데이터가 리퀘어드, 요구되어짐. 되셨나요? 예. 리퀘어드 이렇게 쓰시면 리퀘어드 이꼴 리퀘어드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리퀘어드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리퀘어드만 쓰셔도 되는데 이게 형식상 얘는 속성이고 값을 집어넣는 형식을 쓰기 때문에 맞춰주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리퀘어드 이꼴 리퀘어드.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지금 요거는 업데이트 폼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라이트 폼으로 돌릴게요. writeform.jsp 가셔서 자 제목 입력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input 태그에다가 required r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럼 required equal required라고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세요. 엔터 쳐가지고 하시면 도착하겠습니다. 자 required equal required 쓰셨으면 여기서 이제 새로 그 글쓰기에서 보시면 그냥 입력을 안 했어요. 얘는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 쓰기를 눌러보면 이라는 이 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이렇게 뜬다 이거죠. 이게 이제 HTML5에서 지원하는 속성이에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꼭 있어야 데이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데이터를 넘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속성 한 개로 이제 필수로 되어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얘네들은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는 리퀘어드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은 지금 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용은 텍스트 인풋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리퀘어드 속성은 있어요. 리퀘어드 있고 리퀘어드라고 써주시고 그 작성자도 이제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에서 다시 얘도 필수예요. 그러니까 리퀘어드 있고 리퀘어드라고 써주시면 얘가 필수가 되고요. 비밀번호도 필수지요? 얘네도 필수잖아요, 그죠? 네. 네, 리퀘어드 이꼴을 리퀘어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입력을 하셔야, 뒤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새로 거치는 한번 하시고, 이제 쓰기를 누르면 얘를 입력해야 됩니다. 뭔가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고 또 쓰기를 누르면 내용도 입력이 된대요. 내용 넣네요. 또 쓰시고, 쓰기를 누르면 작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어본다 이거죠. 이런 란들은 다 필수니까 입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이게 되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필수라는 것, 여기 항목 중에서 저희가 필수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필수입니다는 리퀘어드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전부 다 끝났네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끝나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 중에서 보시면 뭐가 있으냐면 제목 같은 경우에는 4자 이상이 하고 앞뒤 공백 문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뒤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맨 앞에는 그 블랭크 이런 게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자 말고 내용의 제목에다가 그 인풋 태그에다가 뭐가 있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HTML5 중에서만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그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짤 수 있어요. 먼저 4자부터 100자 이내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글자는 아무 글자가 되고요. 그럼 점이 아무 문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문자를 쓸 때 대신할 때 점을 쓰시고요. 중괄을 열고 그 4자부터 4, 콤마 그 다음에 100자까지 10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중괄을 닫고 지금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보셔야 되냐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네이버.com 이런데서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쓰세요. 정규 표현식은 어디서나 상당히 많이 쓰이십니다. 요즘은 써서 정규 표현식을 대시고 그 이 중에서 블로그 이런 거 말고요. 정리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저희가 이제 사이트 중에서 그 나무위키에도 정규 표현식이 있어요. 그 외에도 정규 표현식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클릭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정규 표현식은 만약에 이메일 정규 표현식이다. 그럼 제가 만들어서 쓸 수는 하는데 그 구글링 하면 이메일 정규 표현식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복사붙처럼 계속 사용하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문법에는 이렇게 뭐 HTTP URL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갖다 복사붙여넣기 하시면 그 정규 표현식이 되시고요. 저희가 그 뭘 썼냐면 임의 문자는 점 썼어요. 점 임의 한 문자 아무 문자 다 되는데 한 문자가 이게 메타 문자라 해서 한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중괄호 좀 갖고 있어요. n개 이상, m개 이하, 0부터 1개, 그 요거는 물음표 같다. 이제 1개 이상, 0개 이상, 그 다음에 1개 이하 되셨나요? 네, 이렇게 했을 때 n, m으로 중괄호 중괄호 쓰시고 요 앞에 있는 문자의 리피트예요. 여기 중괄호가 있는 앞에 있는 문자가 점이면 이미 한 문자를 여러 개를 쓰는데 이제 여기다 4가 썼고 m을 콤마 100을 썼어요. 그러니까 4자 이상이고 100자 이내로 써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목록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 고침을 다시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세요. 새로 고침 글자 제목을 한 두 글자나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스크롤을 하면 요청하는 형식이 일치시키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지금 브라우저에서 이미 갖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형식과 일치시키세요. 요청하는 형식과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게 요청하는 형식이 뭔지 알아야 맞히죠, 그죠? 네. 이해되시겠죠? 맞혀요. 그럴 때에 사용하시는 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속성도 쓰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쓰세요. 타이틀 쓰시고요. 제목은 이런 거야. 제목은 공백 문자를 공백 문자 처음입니다. 공백 처음과 나면 4자 이상 그냥 4자 이상 쓸게요. 4자 이상 100자 이내 100자 이내로 작성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쓴 거는 타이틀이에요. 되시겠죠? 네. 타이틀을 이용해서 그렇게 쓰셨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툴팁으로 쓰시면 얘가 툴팁도 이게 그 타이틀이 보이시는 거예요. 툴팁과 메시지는 같이 보인다. 이제 이거 새로 고침을 하실게요. 하시고 두 자 쓰시고 두 자나 세 자 쓰시고 그 다음에 쓰기를 눌러보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틀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 100자 넘어가도 계속 글자만 예, 글자는 계속 입력돼요. 그죠? 네. 쓰기 눌러야 예, 글자는 계속 입력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그 데이터가 다 입력됐을 때 100자가 넘어가면 누르면 가까이 그 메시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100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건 HTML 기능이라서 여기다가 이제 100자까지 이렇게 여기다가만 이렇게 패턴은 다 입력한 다음에 넘길 때 체크하는 거고요. 넘길 때 데이터가 유효해, 안 해, 이런 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유예 안에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중에서 맥스 이렇게 컴퓨터 스페이스바 넣으면 맥스 랭스라는 게 있어요. 최대 글자 수 이렇게 그 10으로 쓰시면 10자까지만 입력이 되세요. 한번 테스팅해 보시면 되고 그 100자까지 전부 다 입력하기 좀 그러니까 뭐 쓰시면 되고요. 맥스 랭스 절제 길이를 100자까지만 하겠다라고 주어지면 100자 이내로만 입력이 되고 그 뒤에는 입력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데이터 넘어갈 때 체크하는 거라고요. 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자 이상이고 이렇게 앞뒤 공백 문자는 불가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불가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지? 아마 판단하겠네. 그죠? 어떻게 쓰지? 이렇게 돼 있으신데 그 보통의 경우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박스 표시 시작합니다. 이 중에 하나 있으신 거고요. 여기다가 박스 표시라고 쓰시고 공백 문자라고 쓰세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띄시고 이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를 눌러보시면 요청한 형식과 일치하세요. 분명히 4자 이상이라 해서 이거 4자 썼거든요. 근데 맨 앞에 블랭크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입력이 안 되고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쓴 건지 어떻게 패턴을 만드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맨 앞에 꺽쇠 표시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네. 되다라고 되었거는 이 중에 하나인데 요거 느낌표를 썼으면 낫이에요. 느낌표를 썼으면 낫인데요. 낫의 네. 의미인데 여기 블랭크 썼잖아요. 블랭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블랭크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되셨나요? 맞아요. 한칸 띄워줘야 돼요. 네. 한칸 띄워야 되고 블랭크 한칸 띄우고 꺽쇠 표시 한칸 쓰고 한칸 띄셔야 돼요. 되시겠죠? 낫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위키백과 사전에서 찾아보신 거죠. 여기 보시면 그냥 맨 앞에 쓰는 꺽쇠 표시는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시작의 표시고요. 달러가 종료예요. 끝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달러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대괄호가 되고 사이는 임의의 글자 하나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거 글자인데 그게 꺽쇠 표시가 붙어 있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얘는 낫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는 빼고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예, 이 문자는 빼고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대시를 쓰면 연속된 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 오한기호를 이용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할 때는 오한기호를 쓰세요. 뭐 이런 메타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할 때도 이런 것들을 그 이 자바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요. 자바에도 정기 표현식이 나와요.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도 정기 표현식이 나와요. 오라클에도 네. 이러시나요? 네. 정기 표현식이 나오고 아마 다 스쳐서 건너가긴 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기 표현식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게 역슬래시 S 이렇게 공백 문자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라는 역슬래시 S인데 그냥 한칸 띄시면 되세요. 띄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패턴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네들은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데이터 넘길 때 체크하거든요. 데이터 넘길 때 체크를 해서 공백 문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글자 한 개 공백 문자 빼고 나머지 글자 한 개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 빼고 그 뭐 다른 거는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나 뭐 점 이거나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안 되고 그 점은 되세요. 이 한 글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뒤에 있는 거는 세 글자부터 그 99까지가 되겠죠. 앞에 있는 거 한 글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3도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시고. 스페이스바 띄고, 이제 몇 개 쓰고, 쓰기를 누르면 요청하신 거를 작성해 합니다. 내고 냈고, 그 맨 앞에는 여기 하시고, 그 맨 앞과 뒤는 그렇게 안 돼요. 저희가 맨 앞과 뒤, 맨 뒤는 공백문자 불가, 공백문자 불가로 지금 작성할 거예요. 자, 저희가 불가인데, 이때 맨 앞과 맨 뒤는 공백문자 불가로 쓸 건데요.
요거는 맨 앞에 있는 게 공백문자 불가잖아요. 맞죠? 예, 네. 네, 오늘 불가인데, 컨트롤 C를 누르고, 한 개, 컨트롤 V 한 개 더 누르세요. 그럼 얘를 두 개로 바꿔주시고, 얘는 98개로 바꿔주세요. 그 맨 앞에는 공백문자 안 되고, 뒤에는 공백문자 안 돼요. 근데 여기 맨 뒤에 거예요. 따로 쓰세요. 요게 맨 뒤라는 얘기고요. 맨 뒤에 글자가 요게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맨 뒤에 글자가 이게 와야 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주석 처리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정규 표현식에 의한 표현식으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이때 HTML5에서는 패턴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 속성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정규 표현식에서 쓸 때에 저희가 정규 표현식에서 표현식에서 그냥 그 쓸 때 점은 모든 문자를 다 이용해요. 모든 이제 문자 스페이스바 포함해서 얘는 이제 공백문자 포함입니다. 공백문자 포함해서 특수문자 공백문자 다 포함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좀 모든 문자 한 개를 의미해요. 한 개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를 쓸 때는 별표나 플러스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뒤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그 꺽쇠 표시를 쓰는데 이거는 꺽쇠 표시는 이제 맨 앞에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나오면 맨 앞에 사용하면 이게 시작되는 문자를 뒤에 표기한다. 아, 요게 지금 맨 앞에 있는 요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뒤에 있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 요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글자가 시작되는 걸 표기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대괄호 대괄호 쓰시면 그 이 대괄호 대괄호 안에 있는 한 글자를 선택적으로 안에 있는 한 글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쓰고요. 그 대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괄호 쓰시고 뭐 한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기역이 한글에서는 기역이 이제 처음 글자잖아요. 대시 쓰시고 힝이 마지막 글자예요. 힝. 그러니까 기역부터 힝까지 쓸 수 있다. 그럼 한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사람 이름은 그 모음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모음으로 나오는 게 가예요. 가. 그래서 가부터 힝까지. 그러면 한글을 이름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다. 그럼 요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5화는 또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거나 그 또는 이제 알파벳으로 쓰면 A부터 뭐 Z까지 소문자 Z까지 대문자도 이렇게 쓰시면 대문자 A부터 Z까지 숫자로 쓰시면 0부터 9까지 그러면 이제 0문자와 숫자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예, 근데 이거 쓰실 때,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할 때 그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괄호 됐을 때는 대괄호 대학교 안에 한 글자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쓸 때 이제 대괄호 대학교 쓰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괄호 대학교 안에 그 이렇게 대괄호 안에 있는 그 안에 여기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꺽쇠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낫을 의미하세요. 낫 이거 빼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낫을 의미한다. 아 여기 지금 블랭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블랭크 문자 되셨나요? 대괄호 이렇게 느낌표 붙이고 여기에 0부터 9까지 이렇게 쓰시면 숫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 불가 이런 뜻이에요. 예, 숫자는 입력할 수 없다.
숫자는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예, 숫자는 안 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값의 표시는 그 낫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요거 쓴 거는 값의 표시 뒤에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지금 값의 표시 이제 블랭크를 이렇게 언더바로 쓸게요. 언더바로 써서 이게 블랭크를 한 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럼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공백 문자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제 공백 문자들과 그 언더바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언더바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스페이스바 눌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가 안 보이니까 언더바 대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중괄열고 중괄호에서 그 n, m 네, n, n, m 이렇게 쓰시면 앞에 글자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문자를 반복 그 반복 표시할 때 표시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쓰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점 썼는데 점 모든 문자고요. 제가 만약에 대괄호 대괄호에서 소문자로 여러 개 써야 돼요. 소문자로 뭐 이렇게 해서 꼭 네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럼 중괄호 4 이렇게 쓰시면 네 글자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자부터 열자까지예요. 콤마 10 이렇게 쓰시면 네자부터 열자 사이에 알파벳 소문자를 네자부터 열자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아니요, A하고 B 중에 A부터 B니까 A하고 B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제가 영문자로 썼다면 Z입니다. 제가 영문자 설명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Z로 써가지고 얘는 그 소문자 영문자입니다. 영문자 영문자를 네자부터 네자부터 열자까지 네자부터 열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열자 사이에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패턴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기 표현식을 다 이제 애워가지고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 표현식은 어떤지를 이제 오라운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 표현식. 여기 보면 한글, 현대어로 한글 유니코드만 사용되는 이런 한글도 있고요. 그 이 샘플도 많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전기식 뭐 이런 거 핸드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고 싶어요. 그러면 핸드폰 전규식 이렇게 해서 쓰시면 그 전규식 변환에서 이메일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이런 게 있어요. 클릭하면 여기에 다 나와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전규식 쓰고 싶은데요. 그 랭귀지마다 정규식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레귤러스페이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 010 뭐 저쪽에서 여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 연속돼서 나오는 그 앞에 뭐 016, 017, 018, 019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글자 한 개의 반복이 돼야 되고 01 그다음에 그 여기 한 글자 01이라는 게 이게 한 글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010, 010, 010, 011, 011, 016, 017, 018, 019 그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에 해당되는 거, 그 여기 핸드폰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해당되는 거 여기 나옵니다. 그 정규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서 이런 걸 다 만들어 쓰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글링 해라. 아시겠죠? 예, 정규식은 그 자바나 C나 그 자바스크립트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웬만하면 구글링해서 정의 표현식을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거기에 조금 수정해서 내가 분석해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걸 분석해서 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달러 해체겠죠? 달러. 달러는 이제 폭스 표시는 맨 앞에 사용하는 얘는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사용해서 사용해야 하며 그 끝나는 문자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문자 뒤로
되는 문자를 바로 앞에 문자를 바로 앞에 표시한다. 여기는 맨 앞에 표시해야 하며 해야 하며 시작되는 문자를 뒤에 표시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에 표시되고 그 문자 끝나는 표시되며 되는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문자 끝나는 문자입니다. 이거는 끝나는 문자를 바로 앞에 표시해서 얘가 맨 마지막 문자로 끝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패턴들이 다 설명이 된 거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